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4장과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여정을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일곱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을 제거하고 중앙 성소 제조를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궤 앞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고 예배는 단순히 예배 행위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예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를 주의해야 되는 것과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긍정적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과 가장 일상적인 순간인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전반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구약이 많은 율법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 7년 중에 1년을 쉬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50년 중에 50번째 해를 쉬는 것으로 또 확장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안심이 되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우리에게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6년 동안 일하고 일곱째 해는 일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꼬박꼬박 주면 괜찮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입도 없이 쉬어야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 7년 중에 1년, 그리고 50년에서 마지막 해.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 이것은 7년 중에 한 해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으로 확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십일조는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안식년은 7년 중에 이제 한 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년에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과 가축들을 쉬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농약이나 비료 등이 있어서 땅을 무한정으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땅의 지력으로 곡식이 난다기보다는 비료나 농약의 힘으로 곡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는 그 비료를 쓰기 전에 먹거리와는 그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도 많고 크기도 크지만 그 영양분에 있어서는 농약을 쓰기 전과는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배의 차이가 난다. 더 크게 보는 사람은 100배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과일을 하나 먹어도 예전에 먹던 과일에 비하면 뭐 영양분이나 비타민C나 뭐 이런 게 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반드시 영양제를 함께 동반해야 된다는 뭐 이야기도 많이 있죠.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력이 회복되어서 다시 곡식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종들도 이제 쉬게 해야 하고 또 종으로 들어온 자들 가운데 안식년이 되면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게끔 해방도 시켜주는 이 일이 안식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군가 채무가 있으면 안식년이 되면 이것을 다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도 이제 안식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안식일에서 확장되어지는 개념입니다. 현대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하는 인생의 네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실 만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관리 능력이고 두 번째는 재정관리 능력, 세 번째는 인간관계 관리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개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잘 배양된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리더십에서 정리를 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십일조를 내는 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안식년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잘 지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실천해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언급드리면 현대 리더십 학자들이 성공하는 인생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으로 시간관리, 재정관리, 인간관계관리, 그리고 자기 능력 개발. 이 네 가지가 성공하는 인생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십일조를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10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10개 중에 9개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십일조 외에도 작정헌금도 있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이나 또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들을 제외하면 거의 뭐 10분의 3 정도를 지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이상도 내 주머니에 있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10개를 가진 사람들보다 9개 혹은 7개를 가진 사람이 재정관리 능력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재정관리를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양이 많으면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부족한 가운데 관리 능력이 더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가진 사람보다 9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9개를 가지고 어떻게 더 잘 효과적으로 재정을 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해 한 해 누적되면서 이 재정관리 능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으로 돌아와요. 이것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재정관리 능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재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재정관리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해라 라는 말이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3천 번 정도 나옵니다. 돈, 성경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과 거의 비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놓는 것이 재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재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재정을 더 우위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바른 관념과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의 첫 걸음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십일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일조는 자칫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이해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개념도 나쁘진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있고 그의 백성들이 왕이 통치해주는, 왕이 보호해주는 그 명목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왕이 군대를 갖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군대가 없죠. 그래서 왕이 군대로 재산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유지하고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게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양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50%까지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고대 사회의 왕에게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께 세금을 낸다라는 개념 나쁘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십일조의 본질적 개념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십일조는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아홉 개로 사는 것이 내게 손해이고 이것이 부족한 인생처럼 느껴지겠지만, 아홉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재정관리의 능력이 형성되면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십일조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이 누군가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무도 아멘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네, 아멘. 네. 내가 십일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칫 내가 십일조만 내고 아홉 개 가지고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쓰면 또한 안 되겠죠. 내가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내게 주어진 이 아홉 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재정관리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바른 자세,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빚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빚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모아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빚을 지면 빚에 의하여 우리가 종살이 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 재정을 잘 관리해서 빚을 안 짓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재산이 다 날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혹은 외부의 도적에 의해서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하면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혹은 회사가 망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런 부채 말고 개인이
재정관리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빚을 짓는 것은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빚지지 말라고, 빚을 지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빚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성경은 반드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야기죠. 또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위치에서 우리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것이 이자를 받지 않은 것과 동시에 그리고 7년째 됐을 때는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것이 직접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 주었는가. 누군가 돈을 빌리러 왔다면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그냥 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그냥 주는 거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이 갚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 속에서 돈 거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구워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언제 갚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도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정상적인 교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너무 궁핍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교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냥 줘야 돼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집사님, 집사님 형편이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빌리시는데 내가 이만큼은 다 드릴 수는 없고 내가 이 정도를 드립니다. 상황이 되시면 갚지만 안 갚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이 빚에 대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해준 거죠. 그럼 받은 분은 아, 기회가 되면 갚으러 했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나는 갚지 말아야겠다, 요따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렸으니까 반드시 갚아야죠. 하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큰 금액을 빌려줬을 때는 이건 역시 갚지 못할 것을 아예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시 이걸 빌려주면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는 순간 교우관계는 끝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성도 안에서 재정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지만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빌려주는 분은 그냥 주는 거로 생각하고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우들 안에서 재정에 대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이 빚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절대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요. 그리고 돈을 구워주는 자는 갚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7년째 되었을 때 종을 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끼리는 노예를 삼으면 안 되고요. 이방인들만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 노예가 아니고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땅을 주셨는데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부모 세대에서 땅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빚에 의해서 땅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이유든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땅을, 땅이 없으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봉급을 모았어요. 그럼 이 봉급을 가지고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거죠.
되찾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아까워도 7년째 되는 날은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죠. 내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 손에 양식을, 재산을 들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6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모아서 주도록 하고 있죠. 이 퇴직금 제도는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일상이 되었지만 고대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일하는 게 자기가 기업을 되찾아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친절하고 마음도 맞고 또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자기가 마음도 편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직장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문에 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귀고리를 만들어 평생 직장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구약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의 확장의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 육체나 정서적으로 영혼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고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이 신뢰가 되어지는 분이라면 재정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더 크게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가 유익해질 수 있는,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또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거나 그에게 후히 대접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더 잘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로 인생을 살 때에 낭비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합니다. 네, 재정적으로 분명히 부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부족한 것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개발할 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성경적 개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